도전! 어느 마을에 밝고 명랑한 소녀 헤일리가 살고 있었어요. 헤일리는 밝은 성격의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모두에게 사랑받았지요. 하지만 헤일리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헤일리는 친구들과 놀 때면 항상 자신이 이기길 원했지요. 친구들과 놀 때도, 게임을 할 때도 항상 자신이 이겨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래서 헤일리는 친구들과 경쟁을 할 때면 항상 긴장하고 화가 나곤 했어요. 어느 날 헤일리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헤일리는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에는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헤일리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헤일리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헤일리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헤일리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헤일리는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했어요. 헤일리는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요. 하지만 헤일리는 친구들에게 이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헤일리는 예전과는 다르게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지더라도 다음에는 더 노력해서 이길 수 있겠지. 헤일리는 처음으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헤일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헤일리는 항상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서 친구들과 함께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